드디어 서울에서 2시간 만에 공주 종합 버스 터미널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 웅진백제. 예, 지금은 공주죠. 자, 지금부터 공주 배낭여행을 신나게 즐겨볼 건데요. 먼저 예, 배낭여행의 시작입니다. 시작점 공주 종합 버스 터미널을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네, 공주 버스 터미널 내부 모습입니다. 유인 맵에서 무인 맵에서까지 다 갖추고 있습니다. 네, 분식집도 있고요. 버스를 기다리면서 안전을 쓸 수 있는 공간도 준비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논산, 예산, 청양, 고려, 청주, 천안, 충남, 원주, 인천 공항도 가고요. 동서울, 서울 남부, 그리고 서울 강남, 까지 다 갑니다. 버스 시간표가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공주시 종합버스 터미널에는 공주시 관광 안내를 모니터를 통해서 터치스크린을 알 수 있는 기계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터치를 하시면 스크린 터치를 하시면 이렇게 정보가 나옵니다. 스크린으로 관광 안내를 받아서 좋지만 또 부족하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공주 관광 안내소와 또 버스 터미널 내에 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셔서 필요한 지도 챙겨가시면 여행에 아주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이제 플랫폼입니다. 자기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를 찾아서 입장하셔서 버스를 승차하시면 됩니다. 공주 종합 버스터미널 나오시면 자전거 대여하는 곳이 있습니다. 예, 배낭여행을 오신다면 아주 요긴하게 예, 쓸 수가 있죠. 예, 자전거 여기다 대여하셔가지고 예, 신나게 공주시 곳곳을 자전거로 누비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탄소 중립 어렵지 않습니다. 자전거를 탐으로써 환경도 보호할 수 있는 겁니다. 공주시 공공 자전거 예, 대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